최근에 KBS에서 가수 김다현은 왕처럼 대우받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김다현이 KBS에게 관심과 시청률에서 황금 시기를 되찾게 해준 덕분입니다. 김다현의 첫 예능 프로그램이 KBS에서 방송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KBS 주식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김다현과 KBS의 이번 협업에 대한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직원들은 김다현을 성공적으로 모셨으며 심지어 KBS 사장에게도 칭찬과 급여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김다현이 KBS에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김다현이 출연할 때마다 부르의 명곡 가요 무대, 아침마당 등의 프로그램 시청률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관객뿐만 아니라 장윤정, 진성과 같은 트로트 음악계의 선배들도 김다현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다현이 한국 연예계에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KBS는 김다현의 큰 기여를 인정하고 존경하기 위해 경영진에서 큰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김다현의 공로를 적절히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문 재능을 유지하고 KBS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김다현의 존재는 KBS의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BS 직원들의 열정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그들은 김다현과 같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와 협력할 수 있음에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다현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KBS가 제작하는 음악 및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과 열정은 KBS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다현이 중계 역할을 맡으면서 KBS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더 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어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혜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